오늘 에스겔서 39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사람아 곡을 향해 예언하여 말하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먼저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면은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약 3, 4절 사이사이에 이 말씀을 오늘도 반복하고 계십니다. 약 8번 정도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호흡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본문 보겠습니다. 1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5절 끝부분에요. 밑줄 그으면 좋겠죠. 5절 끝부분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10절 끝에요. 10절 끝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13절 끝에요. 13절 끝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다음 페이지요. 17절 첫 부분 사람아 인자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20절 끝부분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25절 처음 부분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29절 끝문장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끝문장 나 주 시작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중간중간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8장부터 39장은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싸움 이야기입니다. 큰 싸움, 전쟁 이야기.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 에스겔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싸워보신 경험 있죠. 싸움에는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37장 보셨죠? 유명한 37장. 37장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완전히 죽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고 호흡이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완전히 회복되는 이야기. 죽음에서 부활로 회복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내용은 다시 또 이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것 같지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죽은 상태에서는 시련도 문제도 역경도 싸움도 전쟁도 없습니다. 우리 37장의 그 마른 뼈들이 무엇으로 다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군대는 싸우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 목적은 승리를 위한 전쟁이죠. 우리도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시련이 있고 싸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떤 해결해야 될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장으로 가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이제 혈과 육이 아니요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목적은 죄를 대항해서 싸우는 군사로 싸우도록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군인으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시고 모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 마곡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군, 그리고 이 연합군의 왕의 이름이 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곡을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에 여러 나라들 이름이 나오죠. 로스, 메섹, 두발. 우리 38장에도 나왔는데 이 로스, 메섹, 두발 이런 여러 나라들이 합쳐진 연합군을 마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곡. 그리고 이 마곡의 왕의 이름을 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의 왕 곡. 곡이라는 뜻은 우두머리라는 뜻이고 마곡이라는 뜻은 확장, 넓혀짐이라는 뜻입니다. 이 최종적인 우리의 대적이 바로 이 마곡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그 대적은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왜 바벨론이 아니고 마곡일까? 이 마곡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 마귀의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면서 우리에게는 신앙을 방해하는 세상의 도전, 유혹, 지금의 원수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종말론적인 원수, 적 그리스도로까지도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이 에스겔 책을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과 요한 계시록은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은 시간을 갖고 보면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가 있을 텐데 그럴 시간은 없고 몇 가지 공통점을 소개해 드리면은 이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환상이 있고 그리고 계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할 때 그 하나님 보좌의 환상 기억나시죠? 네 생물. 그래서 사람의 얼굴, 사자, 또 뭡니까? 송아지, 독수리, 그리고 많은 눈들이 있는 그 환상.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과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에스겔과 많은 재앙과 그리고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백보자 심판이죠. 요한 계시록에. 그리고 이 에스겔과 요한 계시록의 주제 목적이 역시 동일합니다. 주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재앙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결국은 다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시간에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공통점을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가 볼 이 39장은 더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더 좋을 텐데 제가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옆에 기록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확인하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이 17장 10절 한번 적어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곱 왕. 여기 일곱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죠? 일곱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도 일곱 많이 나와요. 일곱, 7년,
뭐 7, 일곱 개월. 자, 일곱 왕. 이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연합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세력이에요. 근데 일곱 왕이 나타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일곱 왕 중에서 다섯은 이미 망했고 하나는 아직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곧 나타나면 잠시 머무를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로마 시대 때 쓰여졌습니다. 로마 시대 때. 자,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 쓰여졌는데 일곱 왕 중에서 다섯 왕은 이미 망했고 한 왕은 아직 있고 나머지 한 왕은 앞으로 나타나서 잠시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다섯 왕은 이미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애굽 왕, 아수르 왕,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 헬라 왕 이렇게 다섯 나라. 로마 시대로 보면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 있는 현재 있는 왕은 누구 왕입니까? 로마 왕이죠. 로마 왕. 요한계시록 입장에서.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한 왕이 있는데 그 왕과 나라를 마곡과 곡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20장 7절에서 9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20장 7절에서 9절. 천년이 참해. 우리 천년 왕국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얘기 다 할 수 없고 하여튼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올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대적 원수의 나라 이름, 이 연합군의 이름이 마곡이고 그 왕은 곡인데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곡이라는 연합군의 왕, 곡을 하나님이 직접 상대해서 그들을 완전히 불로 태운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산에 쓰러질 것이요 너와 너의 모든 군대들과 너와 함께한 모든 나라들이, 이 연합군입니다. 연합군 로스, 메섹, 두발 이런 나라들이 합쳐진 연합군이고 이 연합군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곡. 그 왕은 곡. 자, 5절이요. 계속 8절까지 5절. 내가 말하였으므로 너는 들판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마곡 위에, 연합군요, 마곡 위에 그리고 해변의 땅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위해 불을 내릴 것이다. 이게 나왔죠? 불을 내릴 것이다.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까지 마곡과 곡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살을 것이다 했는데 여기 지금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을 내릴 것이니 계속요. 시작.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러 나라들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날이 오고 있다. 내가 말했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완전히
하늘에서 떨어진 불에 의해서 진멸되고 소멸되고 다 타버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잘 이렇게 죽었으니까 잘 장례 치르고 묻혀졌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들의 밥. 4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4절 중간에 보면 내가 너를 온갖 육식하는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내어줄 것이다. 또 강조하고 있어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17절.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사람아,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모든 종류의 새와 들짐승에게 소리쳐 말하여라. 사방에서 모두 모여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하는 희생제사, 곧 이스라엘의 산에서 있을 커다란 희생제사에 나오느라. 거기서 너희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실 것이다. 이 마국 모든 연합군이 다 죽어서 널브러졌는데 하늘에 있는 모든 새들을 다 불러서 새들의 잔치를 베풀어주고 야 새들 다 와서 이 좀 죄송합니다 이 시신을 사람 시신을 먹고 즐겨라 지금 이런 새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죠 사실. 자 그런데 그 옆에 적어두실래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한 천사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 살이 몸이에요. 죽은 사람의 몸, 그 살을 먹으라 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천사가 하늘에 있는 모든 새들을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베풀었는데 여기 보면 막 왕, 장군, 자유자, 종 모든 사람들의 이 살을 먹으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무슨 장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장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잔치장이에요. 잔치장. 그런데 이 잔치는 두 가지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하나는 새들의 잔치. 이 얼마나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잔치입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모든 인생들은 이 두 잔치 중에 한 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새들의 잔치의 먹이가 될 것이냐. 새들의 잔치의 먹이가 된다는 거 얼마나 끔찍하고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실제는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부인하는 자의 최종적인 운명은 그거보다 사실은 더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그 노아의 이야기 아시죠? 노아의 얘기. 방주를 짓고 모든 새들, 동물들을 노아 이 방주 안에 다 들여온 노아 얘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늘의 새들과 모든 동물들이 노아를 두려워하고 노아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로마서 1장 원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은 공중의 새들, 짐승,
심지어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 벌레에까지 경배를 하는 데까지 이 타락하는, 전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막 불이 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이 반열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쉬지 않는 열심입니다.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리고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또 내 삶의 적용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나와 여러분의 열정이 되시기를 미리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25절 보실까요? 25절. 25절. 학가다 말씀이네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제 야곱의 후손을 포로 생활로부터 풀려나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뭐요? 뜨거운 열정을 보일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쉬지 않는 열심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이 뜨거운 열정, 쉬지 않는 그 열심, 정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어떤 뜨거운 열정이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회개를 촉구하는 열정입니다. 우리 25절 아까 읽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를 위해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열정. 우리 신약의 말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셔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열정은 무엇이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에게 자녀가 100명이 있어요. 그러면 99명 자녀는 다 지금 같이 있는데 한 명 시장 갔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에이 한 명인데 뭐 하고 그냥 가십니까? 절대 안 그렇죠. 그죠? 자녀라면. 자, 그 내용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비록 내가 그들을 이방 나라들 가운데 포로로 보냈지만 그들 자신의 땅으로 불러 모을 것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도 뒤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도, 하나도. 여러분 자녀가 지금 1,000명이에요. 그러면 한 명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뭐, 아예 한 명인데 뭐 그까짓 거, 그럽니까? 자녀인데? 절대 안 그러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내가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찾아 나서시는 목자의 그 열정.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찾을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지치지 않는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은 성령을 퍼부어 주시는 열정입니다. 마지막 절에 우리 29절. 내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기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나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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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짧으니까 놓치기 쉬워요. 영 밑줄 그시고 성령님 이렇게 쓰세요. 성령님
My Spirit 대문자로 해서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쏟아 부어 주실. 소나비처럼. 이게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이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니 그분이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계속 성령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신 첫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도 성령을 받으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진리를 진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강력한 증인이 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